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2시 5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어, 나는 말이죠. 내가 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잖아요. 전화번호가 변경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어,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왜두 개를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은 화면이 큽니다 보통 이제 그 화면 사이즈가 6인치 가 넘어가는 그런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거든 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마트폰이 이제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인터넷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하기가 좋으니까 뭐 5G라고 해가지고 예전은 그 LTE라고 LTE가 주류를 이뤘었는데 5G가 이제 그 생긴 지가 벌써 꽤 오랜 시일이 흘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그 어, LTE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5G로 넘어간다래요. 그래서 나도 뭐 그런 그 에,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나도 그 5G로 요번에 그, 어, 넘어갑니다. 나도. 그래서 이제 그, 어, 개통신청을 하고, 어, 유심도 구입해가지고 이제 그 개통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어, 오늘이 내가 일주일째 전화가 불통이 된 상태입니다. 일주일째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그게 왜냐면은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 통신사 있잖아요. 통신사는 주로 통신사도 뭐 SKT나 뭐어 LGU 플러스는 내가 그런 데는 모르겠는데, 내가 사용하는 데는 KT거든요. KT는 주로 이제 그 이렇게 어 추석 가까이 돼서 이때쯤 아마 여름 휴가를 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KT는. 주로 이 지금 여름 휴가 중인 모양이입니다. 그래서 그 개통이 늦어지나 봐요. 그전 직원들이 다 휴가를 떠나고 하니까 이제 그 업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통이 늦어지나 보는데 하여튼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짭짤하게 간을 먹은 놈이 물을 들이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신청을 내놨으니까 언제든지 뭐 개통시켜 주리라 하는 그런 그 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에, 개통을 신청을 했으니까, 언제쯤이나 뭐, 하여튼 다음 주이나 개통이 될란지, 아니면 다음, 다음 주이나 개통이 될란지, 하여튼 좌우지간에 뭐 추석전에 있는, 추석전에는 개통이 되라고 리 봅니다. 그런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어, 녹화를 하냐면은, 이번에 내가 5G로 가는, 5G로 간다 그랬잖아요. LTE도, 여태까지는 LTE를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5G로 넘어간다. 음. 이런 그, 그래서 내가 그 전화번호가 변경됐고, 근데 전화번호를 두개 사용한다는 건또 뭐냐? 아 이런 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내가 그 전화번호를 어, 한 개를 사용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전화번호를 두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어, 핸드폰이 요즘에 핸드폰 화면이 커지잖아요. 핸드폰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인터넷 하기는 좋습니다.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휴대하기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다 놓으십시오. 옷이 이렇게 축처집니다 어. 주머니에다 넣으면은 그 스마트폰 무게 때문에 옷이 이렇게 축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움직이고 이동할 때. 그런 때는 탕 스마트폰을 휴대하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어디 뭐 조깅, 이 뛰물 뛴다든가 달리기를 한다, 운동을 한다 할적에는참그 스마트폰을 휴대하기가 불편, 불편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어 전대 같이 생긴 그런 그백 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대, 전대 아시죠? 돈을 전대, 허리에 차는 전대 말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차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그렇게 허리에 차고 서 뛰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운동할 땐 좋아요. 운동할 땐그 전대 같이 타는 차는 그런 데다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휴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운동할 땐 좋은데, 이렇게 나처럼 어디 뭐 한복을 으, 갖춰 입었다든지, 이렇게 좀 차려 입었을 때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오. 한복을 입고 한복 위에다 전대를 찬다. 그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전대를 찬다. 이게 참 꼴불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 내가 왜그 이렇게 그... 어, 스마트폰을 휴대를 하지 않고 다른 걸또 생각하게 되냐면, 은 나는 뭐 그렇게 조깅을 내가 심하게 한다든가 운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 남들이 나를 공돌이라고 놀립니다. 근데 나는 그 공돌이란 말을 조금도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공돌이를 공돌이라고 하는데, 뭘서운해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니 난 사실 그래요. 나는 공돌입니다. 음. 공돌이에요. 그래서 뭐 공돌이를 공돌이라고 하는데, 뭐가 뭐 소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공돌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밥 먹고 출근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이 있단 말이죠.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여러분들, 그 공장의 생산직 이걸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생산직을 한 그런... 어 경험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계 돌아간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뭐 아주 그냥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격렬하게 그 일을 해이 할당이 내려진 그 물건을 생산하려면은 전쟁터처럼 그렇게 복가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계가 실재 없이 돌아가는 소음이 요란하고. 어, 실시 없이 에, 움직이고, 복아치면서 이렇게 에, 일을 하니까, 그 무거운 핸드폰을 들고, 어? 지, 이 지, 옷에다 집어넣으면 그 핸드폰 무기, 무게 때문에 옷이 축 처지고, 그런 걸 휴대하고서는 에,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기는 불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중한 전화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귀중한 전화를 꼭, 중요한 전화를 꼭 받아야 되, 된다 할 때는 결근을 했습니다, 내가. 결근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핸드폰을 책상 위에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받는 거예요. 귀중한 전화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집에 어떤 뭐 인터넷선을 어, 설치한다든지, 뭐 집에 어떤 뭐 외부 에게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어떤 집에 뭐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근데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뭐 왕왕 기계 소리가 왕왕거리지. 아주 굉장히 바쁘게 에뭐 전쟁터처럼 복쳐해지 그런 데서 핸드폰을 들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 중요한 전화를 꼭 받아야 될때 그런 때는 그 결근을 하고 조용한 그런 집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물론 결근을 해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어 시시 꼴꼴 그런 개인적인 일로 어 결근한다는 것도 상당히 꺼려진 일이고, 우선은 결근을 하면 내 자신이 손해입니다. 임금이 깎이는 거예요.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하루 결근을 하면은 한 10만원 정도의 임금이 깎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일을 결근하면 30만원이 깎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깎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임금이 높아지니까 아마 지금 10만원도 더 깎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결근을 하면 한 15만원 정도가 깎일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 만만치 않은 돈이 깎이는 것이죠. 그러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저, 여러분들 그, 포켓이 많은 조끼 있잖아요. 포켓이 많은 조끼를 입고, 그 조끼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습니다. 어, 핸드폰을 집어넣고, 이, 리, 리시버, 리시버라고 있잖아요. 어, 리시버를 핸드폰과 연결된 리시버선을 귀에다 꼽고 일을 합니다. 어, 근데 그것도 참 불편해 보여.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스마트워치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스마트워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택배로 올 겁니다. 근데 스마트워치가 그 스마트워치는 그이 시계처럼 이 손목에 차는 겁니다. 손목에 다 차면 그걸로 이제 시간도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전화로 통화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워치는 말이죠. 그 핸드폰처럼 핸드폰처럼 통화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폰 전화번호 번호가 있고, 스마트, 스마트워치 전화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번호가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핸드폰 전화로 알려주고, 진짜 중요한 전화는, 진짜 꼭 받아야 될 전화는 스마트워치 번호를 알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 워치를 여기다 손목에 차면은 막 일을 하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기계 소리가 왕왕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고 해도 자기 손목, 이렇게 가까운 자기 손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못 듣겠어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목에서 딸랑 소리가 나면 어, 시끄러운 데를 조금 벗어나서 그 황급히 시끄러운 장소를 조금 벗어나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한 개가 있고 또 스마트워치 이 번호가 또 하나 개가 있고 그래서 총두 개의 전화번호를 앞으로 사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요즘에 스마트폰은 그 커지다 보니까 그 휴대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옷 주머니에다 넣으면 옷이 축 처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스, 어, 생산 현장이 있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몸을 정렬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 스, 스마트폰, 핸드폰이 좀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화를 받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두 가지 번호를 사용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는 핸드폰 전화번호고 하나는 스마트워치 전화번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뭐 아주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손목, 손목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두 개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